램스 키퍼는 순항 중이다. 무슨 일이지? 응? 창에 인간이 아닌 차원적의 위상력을 주입시킨다고? 과연 저 창은 인간의 위상력을 흡수해서 작동한다. 마치 우리가 쓰는 위상병기처럼 말이야. 그런 위상병기의 경우 차원종들이 억지로 사용하려고 하면 망가져버리지. 인간과 차원종의 위상력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저 창에 차원종의 위상력을 주입시키면 기능장애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도 충분하겠군.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다. 어떻게 위상력을 주입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 차원종의 위상력을 조달할지. 현재 우리한테는 그 방법을 시험해 볼 수단이 없는 상태다. 함장에게 보고할 사항이 생긴 건가? 불러들이는 창에 차원종의 위상력을 주입시킨다는 건 확실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차원종들로부터 위상력을 추출하고 그걸 다시 창에 주입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을 어떻게 수행할지가 문제로군. 우리가 가진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곤란에 처한 모양이구나. 또 이 기분 나쁜 목소리로군. 칼바크 턱스, 램스킵의 통신회선을 가로챈 건가? 다른 준비를 하느라 도착이 늦어졌고, 하지만 이제 곧 나도 그 땅에 당도할 것이다. 너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말이지. 지금 그 땅에 나타난 차원종들 중 일부가 인간으로부터 위상력을 추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추출한 힘을 창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그러한 놈들의 특성을 참고로 해서 내가 직접 중계장치를 만들었다. 중계장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휴게소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에서 차원종을 처치하면 쓰러진 차원종의 잔류 위상력이 중계장치에 흡수될 것이고 곧 그 에너지는 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를 돕는 거지, 칼바크 턱스? 아니, 질문의 내용을 정정하지. 왜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는 건가, 칼바크 턱스? 너는 우리 늑대계 팀에게 램스키퍼를 마련해줬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고 있어. 네 목적은 대체 무엇이냐? 내 목적은 늘 일관되어 있다. 눈뜨지 못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인류에게 닥칠 재앙을 막는 것이다. 나를 신뢰하지 않겠다면 뜻대로 해라. 그러나 어차피 너희에게 다른 수가 없을 터. 장치는 활성화시켜 놓겠다. 그러니 나를 믿는다면 서둘러서 휴게소 일대의 적들을 처리하거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많은 숫자의 차원종들로부터 위상력을 흡수해야만 중계장치가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으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겠다. 통신이 두절됐군. 칼바크를 완전히 신용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의 말대로 우리에게 다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휴게소 일대의 차원종들을 처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지. 그러니 일단은 그의 말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적을 처치하도록 하지. 너는 이 길로 지정해준 작전구역에서 차원종을 처치하도록, 다른 작전구역에는 나타를 보내도록 하겠다. 이번 임무는 단시간에 많은 숫자의 차원종을 처리해야 하는 임무야. 그 녀석만큼 이런 임무에 적합한 녀석은 없겠지.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면 배에서 내리도록.